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들이죠. 이번에는 호불호 100% 갈리는 아이템들로 준비했습니다. 이 브랜드 100% 뜹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노스타시. 네,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노스타시인데 이 브랜드의 첫 시즌이에요. 하지만 이제 룩북이나 이런 걸 둘러보시면은 첫 시즌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컬러감이나 제품 자체의 디테일,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아이템들을 봤을 때 굉장한 노련함이 엿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웍스아웃에서 이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개성이 확실한 브랜드니까 제 영상을 계기로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룩은 지금 이 니트 셔츠를 활용한 룩입니다. 이 니트 셔츠도 이 노스타시의 그런 감성을 가득 담고 있는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이 저렴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일반적인 그런 니트 셔츠라는 느낌보다는 핏감 자체도 이렇게 크롭하게 빠졌고, 그리고 이런 플레임 디테일,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제 감성이 확실한 브랜드와 무난한 브랜드를 결정짓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퍼플 컬러로 빠져가지고 제가 제 영상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넣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핏감이나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런 퍼플 컬러의 아이템들은 이런 흑청 데님류의 아이템들과 매치하면은 굉장히 이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괜찮고, 벨트 디테일 같은 걸 가볍게 살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확실한 니트 셔츠입니다. 네, 두 번째 룩은 제가 좋아하는 이 롱슬리브 중에서도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롱슬리브입니다. 얘도 딱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전면부에는 큰 별 모양의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봉제 라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옷을 뒤집어 입은 듯한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그런 롱슬리브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그리고 이런 컬러감 자체가 이제 Y2K 열풍과 그런 느낌과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패턴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번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팬츠입니다. 이 팬츠의 이름은 트러커 쇼츠인데, 그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트러커 포켓 디테일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트러커 자켓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고,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살짝 넣어서 입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롱슬리브와 함께 매치를 해주시면 위에는 긴팔,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져가시는 이런 국룰 조합에도 굉장히 잘 맞는 스타일링이 됩니다. 노스타시 제품들 중에서 팬츠 1등을 고르자면 저는 이 제품을 고를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롱슬리브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이 데님 셔츠 자켓, 그리고 안쪽에 이런 티셔츠와 그리고 이 화이트 컬러의 카고 팬츠를 활용한 룩입니다. 이 컬러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상당히 얇게 나와 있습니다. SS 시즌답게 지금 같은 간절기에 입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웨스턴한 무드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입은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컬러감 자체가 차콜 컬러이기 때문에 무난하게도 입을 수 있다, 단품으로 입어주셔도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한 그런 티셔츠입니다. 핏감 자체가 굉장히 맛스럽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흔히 이런 화이트 컬러의 팬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웨이는 아니지만, 이제 뭐 블랙 컬러, 그리고 데님, 카키 이런 아이템들만 자주 착용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팬츠도 한 번쯤은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카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두께감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SS 시즌에 적합한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이 매치한 이 모자 같은 경우에도 노스타시 제품인데, 후면은 메쉬로 되어 있는 메쉬캡입니다. 진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메쉬캡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면부에 이렇게 큰 패치가 붙어있는 메쉬캡이에요. 컬러는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한번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얘도 좀 깔끔하죠?
네, 그리고 다음 룩은 이 반팔 티셔츠를 활용한 룩입니다. 이 반팔 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판타지라고 좀 독특한 컬러감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데님을 함께 매치해줬는데 이렇게만 입으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롱슬리브를 레이어드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 반팔 티셔츠와 데님만 입어도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간절기에는 살짝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슬리브 같은 걸 레이어드해주시면은 조금 독특한 스타일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매치한 데님 팬츠 같은 경우에는 밑단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이런 플레어 핏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서 핏적으로도 조금 독특한 그런 핏감을 연출할 수가 있고 밑단에 보시면은 약간 캡브러시 워싱처럼 조금 독특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데님 팬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통해서 티셔츠를 조금 더 재밌게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링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 룩은 조금 키치한 무드의 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스테지아라고 프린팅 이렇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활용했는데 보시면 아티팩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간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키치한 무드를 더해주는 그런 프린팅 티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나 입기 좋은 이렇게 흰색 화이트 컬러 베이스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입으면 조금 너무 심심하니까 팬츠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컬러감을 보여주는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 자체도 이렇게 해머 루프라든지 툴 포켓 이런 식으로 워크웨어에 들어가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팬츠면서 이 컬러감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팬츠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티에다가 팬츠를 매치한 그런 룩이지만 이런 벨트 디테일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무난하지만은 않은 그런 룩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룩은 이제 독특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이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 그리고 하프 셔츠를 활용한 룩입니다. 이 하프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블랙 컬러의 셔츠와는 조금 다른 맛을 보여주는 하프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스티치 디테일 자체가 약간 웨스턴한 무드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노스타시의 그런 감성을 잘 담고 있는 하프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지퍼로 되어 있는데 기장감 자체가 조금 크롭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이 입었을 때는 기장감이 굉장히 알맞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입으니까 살짝 기장감이 좀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인데 얘가 허리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입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부분을 교차해서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와, 이 부분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핏감 자체는 이렇게 무난하게 일자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츠는 소신 발언을 한번 하자면은 저처럼 이렇게 내려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츠 자체의 핏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쁘게 나왔지만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취향을 타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브랜드 노스타시의 제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룩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품들 하나하나 디테일이 평상시에 자주 보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룩북이나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계기로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난이도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